제가 이제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평일날은 이제 시간 내기가 쉽지 않으니까 금요일이라 끝나고 그날도 이제 평상시 같이 집에서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이제 자전거를 타러 나가게 되어졌어요. 내리막길에서 이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못 가게 이제 그 화분 같은 걸로 이렇게 막아놔져 있어요. 사람이 보행으로만 다닐 수 있도록. 근데 그 길을 이제 내려서 자전거를 들고 이제 넘어가서 자전거를 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도 자전거가 제가 그냥 일반 자전거 페달이 아니고 그 자전거 페달에 그 클릿 신발이라서 딱 일체형으로 딱 고정시키는 그런 이제 신발의 자전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려가면서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왼쪽을 빼고 왼쪽 발을 집으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속도가 좀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세웠는데 몸이 갑자기 우측으로 기울게 되어진 거죠. 그 순간 0.0 몇 초? 순간에 이 발이 클릿을 빼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발이 땅을 못 짚으니까 그대로 우측으로 넘어지면서 이제 충격이 오게 되어진 거죠. 지난해 일어난 자전거 사고는 17,000건. 가 부착시키는 클릿 페달 때문에 자전거랑 같이 넘어지는 위험한 사고가 최근 빈발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넘어질 때 생기는 골절보다는 마치 2, 3층에서 떨어질 때 생기는 그런 복잡한 그리고 고에너지 골절을 받게 되는 것이죠. 몸을 추스리고 이렇게 보니까 팔이 완전히 탈골된 상태이기 때문에 힘을 못 쓰고 그래서 이제 그 순간에 이제 장인장님 사수함 환자 기도를 받게 되어졌고 이걸 어떻게 팔을 맞춰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별할수 없이 119를 불러서 이제 병원에 가게 되었죠. 통증이 얼마나 이게 심한지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의사가 한참 있다 와서 선생님 상태가 심각합니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보여주시는데 팔이 완전히 오른쪽 팔이 탈골이 된 상태에서 앞쪽에는 이제 충격에 의해서 팔이 깨질 정도로 그렇게 큰 충격이 있었고 이제 뒤쪽으로는 이제 금이 가는 그런 이제 사고를 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일단은 이런 상황이면은 뼈 조각이 이렇게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핀을 박는 그런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일단 팔을 먼저 맞추자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 이제 그 한참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게 생겼으니까 선생님 원체 근육질이고 이 강골이어서 잘 탈골이 안 되는 그런 체질이신데 원체 심한 충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깨지고 이렇게 탈골이 되어졌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선생님이 세 분이 더 오셨어요. 근데 네 분이서 한참을 맞춘다고 맞추는데 도저히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이렇게 해서 안 되면은 수술해야 됩니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좀 쉬었다 하자고. 그리고 뭐다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이나님이 이제 환자 기도를 받게 되어진 거죠. 환자 기도를 받고 선생님 다시 하자고. 다시 이제 해서 맞추는데 신기하게 기도받고 난 뒤로 맞추는 데는 너무 수월하게 딱 맞춰진 거예요. 그리고 나 다시 이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그뼈 조각이 난 것이 맞추면서 밀려 들어가면서 제자리를 찾아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거죠. 의사 선생님이 그걸 이제 보시더니 선생님은 굉장히 운이 좋으신 분이라고 몸을 이제 그 보호대로 이렇게 해서 움직이지 못하라고 고정을 시키고 앞으로 이런 상태에서 한 8주 이상은 절대 움직이지 말고 뼈가 지금 이 상태에서는 움직이다가 이게 좀이라도 어긋나거나 이러면은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절대 움직이지 말고 씻지도 말고 그리고 이제 다 완전히 붙을 때까지는 한 10개월 정도는 아마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이제 목자님 생각이 너무나 간절했었죠. 빨리 목자님 내려오셔야 돼 기도를 받고 회복할 텐데 이제 2주 후에 이제 다이나님이 내려오시게 되어지셨죠. 그래서 이제 통로에서 다 이제 그때는 이제 팔을 고정을 한 상태에서 이제 다이나님께 기도해 주셨고 그리고 바로 이제 보호대 풀러버리고 그리고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굉장히 편안했어요. 그래서 일부 예배 끝나고 이제 다 이제 2부 예배 들어가실 때에 다시 한번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 기도를 받고는
정말 너무나 시원하게 그런 느낌이 들어졌고 그 뒤로 그냥 평상시 같이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아무 이상 없이 아주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온전히 뼈가 이제 진이 나와서 붓기까지는 한 10개월 가까이 갈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두 주 만에 다니아님 기도 받고 자연스럽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니까 목자의 권능이 정말 엄청난 것이죠. 다 목자의 든든한 힘이 되어드리고 버팀목이 되어드릴 수 있는 그런 멋진 아들로 나오겠습니다. 목자님 사랑합니다.